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. 네. 네. 설탕도 칼칼하게 네. 하고 약간의 좀 네. 고추장을 크게 한 큰술. 오, 네. 네. 크게 한 스푼. 네. 네. 그다음에 올리고당을 따라서 넣을게요. 네. 올리고당은 적당하게 다진 마늘을 네. 네. 반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네. 참깨는 통깨. 네, 통깨 넣고 참기름을 맛있어라 맛있어라 하면서 어 주문을 왜 더 되게 됐네요. 바르기가 좀 이렇게 힘들 것 같은데 어 고추장 뜨는데 뻑뻑하더라고. 네. 아 이럴 때 간장 같은 거 넣으면 이렇게 묽어지겠구나. 네, 네. 전업주부로 지금 이렇게 요리하신 지 어느 정도 됐어요? 4년 차입니다. 아주 능수능란해 보여가지고 발표장 한 20% 정도 넘게 보이세요. 약간 지금 초입에 들어간 약간 셰프의 더덕을 네. 그냥 눌러가지고요. 네. 어깨 주죠. 네, 그래서 양념이 잘 배도록. 배도록. 네. 포근포근하게. 네. 그쵸, 그런 거 먹어요. 이거 이원일 셰프님한테 배우신 것 같은데. 이게 향이 약간 이렇게 퍼진다. 그렇죠. 네. 그쵸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키친타올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면포 같은 거 네. 네,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두드릴 때 힘 네. 조절이 안 되더라도 이 키친타올이 아, 힘을 완충해줘요. 네. 어때요? 아, 예술입니다. 예술이죠. 요리가 막 재밌어지네요. 네. 왜요? 경험 많이 나오시는데요?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 네. 자 여기다가 기름하고요. 그다음에 참기름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아, 양념을 안 하고? 네 양념 안 하고 더덕만. 네. 네. 이거 오래 구울 필요도 없어요. 살짝만 애벌로 구우시면 돼요. 네. 이거 양념 바르고 지금 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렇죠. 어우, 양념 타고 막 여기 연기 나고. 자, 이 양념장을요 여기다가 넣고. 와, 오, 양념장을 통째로. 더덕이 바르는 게 아니라 후라이팬에 바르네요. 네. 그래가지고 양념장을 네. 살짝 익혀주는 거예요. 그러면 양념장이 날 양념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네. 숙성된 듯한. 그렇죠. 그런 양념 맛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. 네. 이 정도 볶았으면은 네. 된 거예요. 그럼 이거를 여기다 넣어요. 와. 아, 이 이렇게 해가지고. 섞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. 말이 안 나오네. 말이 안 나오죠. 여태까지 이걸 또 일일이 발라가지고. 네. 아, 네? 다 됐습니다. 네. 네. 막 궁금하시죠? 네. 한번 맛보세요. 아...